한국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3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OECD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방지할 수 있을까? 관심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살을 방지할 수는 없을까? 이 가능하답니다. 심리치료 상담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실행 전에 미리 어떤 신호를 보낸답니다. 문자나 메모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자나 메모 등에서 보내지는 신호를 지나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면은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자살을 마음먹은 사람은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어떠한 신호 즉 문자나 메모 등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남긴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신호를 남긴답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유심히 관찰하시거나 대응하는 것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보냈던 신호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잘 살아라. 참 즐거웠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자나 메모 등을 발견했을 때는 꼭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살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귀한 생명을 지켜 준다면은 참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들이 힘든 일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